반갑습니다. 수학2 온라인 수업 세 번째 시간입니다. 자, 이번 시간엔 함수의 극한값의 계산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함수의 극한을 찾는 방법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우리 함수의 극한으로는 무엇이 있다라고 배웠었냐면 x의 값이 어떠한 값으로 같지 않으면서 한없이 가까워질 때 함수인 fx의 값도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다면 그런 경우 그 함수가 수렴한다 라는 개념을 배웠고요. 자, 다르게 x의 값이 어느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함수 fx의 값이 한없이 커지면 그 함수는 무한히 발산한다. 또는 x의 값이 어떠한 값으로 한없이 가까워지는데 함수 fx의 값이 음의 부호를 가지면서 절대값이 한없이 커진다면 이럴 경우에는 마이너스 무한대로 발산한다 라고 한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x의 값이 어떤 특정한 값보다 크면서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우극한이라고 하고 x의 값이 어떠한 값보다 작으면서 그 값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값을 좌극한이라고 한다는 것도 배웠고요. 우극한과 좌극한이 모두 존재하고 그 값이 같을 때 함수는 그 x의 값에서 극한값을 갖는다, 존재한다 라고도 얘기한다는 걸 배웠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떠한 수준에서 배웠냐면 계산을 직접 하기보단 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서 극한을 찾는 활동을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함수의 극한값을 찾기 위해서 매번 일일이 그래프를 그리기엔 효율도 떨어지고 시간도 오래 걸리니까 이번 시간에 하려고 하는 건 그런 극한값을 조금 더 빨리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지 않고도.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는지 이 우리가 지금부터 배울 내용인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가지고 함수의 극한값을 쉽게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자, 그 성질을 확인하는 차원에서 개념 열기 활동을 먼저 해볼 건데요. 우리는 이 개념 열기 활동을 통해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이 어떠한 게 성립하는지를 볼 거예요. 같이 개념 열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열기에서 하기 위해서 두 함수를 가져왔어요. 첫 번째 함수는 fx로 fx는 ex라는 함수 가져왔고요. 두 번째는 gx는 x라는 함수를 가져왔습니다. 자, 이 두 가지 함수에 대해서 괄호 1번에서는 두 함수의 극한값을 따로 구해서 더한 것이 애초부터 두 함수를 더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한 것과 같은지를 비교해 보려고 합니다. 자, 개념 열기 아래쪽에서 그것을 해설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위에 개념 열기에서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은 예, 그래프를 그려서 확인해 볼게요. 선생님이 왼쪽에 빨간색 선으로 y는 2x라는 fx의 그래프를 그렸습니다. 이 그래프를 봤더니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값은 4로 가까워지니까 예, 극한값이 4라는 걸 찾을 수 있겠죠. 그리고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값은 선생님 여기 gx 그래프를 노란색으로 그려놨어요. 그럼 이 그래프를 살펴보니 x의 값이 한없이 2로 가까워질 때 gx의 값은 2로 가까워지니까 극한값은 2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갈 때 fx의 극한값 더하기 gx의 극한값은 4 더하기 2에서 6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엔 애초부터 두 함수를 더해서 fx 더하기 gx는 3x가 되니까 이 3x라는 함수를 가지고 극한값을 찾아볼 건데요. 그럼 얘가 fx 더하기 gx의 그래프가 되겠죠. 예,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을 때 두 함수의 합인 새로운 함수는 6에 가까워지고 있네요. 그래서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 더하기 gx의 극한값은 6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둘을 비교해서 구했더니 결과가 모두 몇으로 같아요? 6으로 같네요. 이 얘기는 무엇이냐? 앞으로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만약 두 함수의 극한을 따로 구해서 더해야 되는 상황이 온다면 애초에 두 함수를 더한 다음 극한값을 구해도 되고 반대로
더해져 있는 두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때 내가 구하지 못하겠다면 두 함수를 각각 분리해서 함수값 극한값을 구한 다음에 더해줘도 결과가 같겠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자, 극한값이 덧셈에 대해서 성립한다라는 성질이 되겠죠. 자, 두 번째 성질은 개념열기 괄호 2번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 두 함수의 극한값을 각각 구해서 곱한 것이 애초에 두 함수를 곱한 다음에 극한값을 구한 것과 어떠한지를 보려는 겁니다. 자, 이번엔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극한값을 구해볼 건데요. 먼저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는 이 빨간색 직선의 그래프에서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는 fx가 6에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예, 극한값이 6이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 리미트 x가 3으로 갈 때 gx, 즉 gx의 그래프에서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는 예, 3으로 gx의 값이 가까워지고 있으므로 극한값이 3이다. 그래서 두 극한값을 각각 계산해서 곱한 결과는 18이 된다라는 걸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애초에 두 함수를 곱한 2x제곱이라는 함수의 그래프를 이용해서 볼 건데요. 그럼 이 이하의 fx 곱하기 gx의 함수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럼 리미트 x가 3으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이때 두 함수의 곱인 함수의 그래프는 18이라는 값에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예, 극한값이 18이 되겠고 아까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떤 성질을 확인할 수 있냐면 예, 두 함수의 극한값의 곱은 애초에 둘 함수를 곱해서 구한 극한값과 동일하다. 그러므로 내가 만약 fx 곱하기 gx의 극한값을 구하는데 이게 어렵다면 두 함수의 곱을 분리한 다음 각각의 함수에 대한 극한값을 구해서 곱한 것과 결과가 같다라는 두 번째 성질, 즉 극한값이 곱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성질을 확인한 겁니다. 자, 이 성질들을 이용하고 그리고 다항함수에서는 극한값이 함수값과 같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앞으로 우리는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함수의 극한값을 쉽게 계산할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에서 방금 확인한 함수의 극한값의 성질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겠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함수의 극한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성질이 성립한다. 자, 먼저 성립하려면 조건이 있어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은 반드시 극한값이 존재할 때만 성립합니다. 그래서 만약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 함수를 가지고 와서 이거를 적용시켰을 때는 성립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자, 그럼 성질을 살펴보시면 두 함수 fx와 gx에 대하여 리미트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fx의 극한값이 알파이고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이 베타라면 첫 번째 성질 함수 fx에다가 실수인 k를 곱했을 때는 이 k를 극한값 바깥에 이렇게 앞에 곱해서 결국은 k 곱하기 알파의 극한값과 결과가 동일하다. 즉 곱셈을 분리할 수 있다라는 아까 확인했던 성질을 실수와 상수와 함수를 가지고 확인한 설명한 성질이 되겠죠. 두 번째로는 아까 확인했던 fx와 gx의 합에 대한 극한값은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의 합과 동일하다. 이것은 뺄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하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fx와 gx 두 함수의 곱에 대한 극한값은 fx의 극한값과 gx의 극한값의 곱과 동일하다. 즉 분리할 수 있다 라는 거겠죠. 이것은 마찬가지로 두 함수의 나눗셈에 대해서도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것은 꼭 x가 특정한 값으로 이렇게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만 성립하는 게 아니라 x가 a에 대한 우극한, 어떤 a에 대한 좌극한 또는 x가 무한히 커질 때,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워지고 있을 때 모두 성립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우리가 여기서 알고 있어야 될 건 무엇이냐면 두 함수의 합을 각각의 함수의 극한값의 합으로 바꾸는 것과 반대로 만약 두 함수의 두 극한값의 합을 내가 구하기 어렵다면
쉽게 두 함수를 합쳐서 계산한 것과 결과가 같다라는 걸 가역적으로, 즉 필요할 때는 이 방향으로 성질을 이용하고 또 다르게 필요할 때는 이 방향으로 성질을 적용하는 것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는 두 함수의 연산을 합치기도 하고 때로는 합치는 게 계산하기가 더 불편하다면 분리해서 따로 계산해서 결과를 합치는 그러한 가역적 사고를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함수의 극한값을 조금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지금 확인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스스로 확인하기 위해서 한번 같이 볼게요. 자, 리미트 x가 3으로 가까워질 때 x 플러스 2라는 녀석의 극한값을 찾을 겁니다. 그럼 지금은 저 함수의 성질을 써서 x라는 함수에 대한 극한과 2라는 함수에 대한 극한으로 분리해서 이 함수에 대한 극한은 3이 되니까 3 더하기 2에서 5가 된다 라고 계산을 얻은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적용해서 나타내면 여기가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때 5가 되겠네요. 괄호 3번에선 이 함수와 이 함수의 곱에 대한 극한값을 각각 두 함수의 극한값을 따로 구해서 곱한 걸로 계산하는 과정이니까 빈칸에 들어갈 건 요게 되겠습니다. 나눗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성립해서 이 네모에 들어갈 것은 리미트 x가 2로 가까워질 때 3x-1의 극한에 대한 식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성질이 성립한다고 해서 매번 이 성질만 가지고 계산을 하려면 풀이 과정이 여러분들 보기 어때요? 조금 길죠? 복잡하고 길어지기 때문에 우린 이것을 앞으로 단순화해서 이렇게 계산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극한값을 계산할 때는 앞으로는 주어진 식에 대입한 값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계산을 해주시면 좀 더 편리하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같지는 않고 그 대부분의 경우 우리가 고등학교 수준에서 배울 다항함수와 몇 가지 함수를 가지고 극한값을 계산하는 수준에서는 그 주어진 식에다가 가까워지는 x의 값을 대입했을 때 계산한 값과 극한값이 동일할 겁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 다음 페이지에서 우리가 배워볼 거고요. 자, 두 번째, 이 성질도 극한값을 계산하는데 많이 쓰는데요. 예를 들어서 무한대분의 수 또는 마이너스 무한대분의 수가 되는 꼴은 모두 극한값이 0이 된다. 즉, 리미트 x가 무한대로 커질 때 x분의 상수 k는 0이 된다와 리미트 x가 음의 무한대로 가까이 오질 때 x분의 k는 0이 된다라는 이 성질들을 많이 사용할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함수의 값을 계산할 때는 이 두 가지 성질을 활용해서 좀 더 빨리 계산하겠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그럼 문제 1번 같이 풀어볼게요. 자, 풀이는 녹색으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3x 플러스 2와 같은 이런 다항식, 즉 x에 대한 항의 합으로 이루어지는 이런 다항식의 극한값을 구할 때는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값인 2를 이 식에 대입해 주면 돼요. 그래서 3 곱하기 2 더하기 2에서 극한값은 8이다 계산할 수 있고요. 자, 지금도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란 다항식에 대한 극한이니까 이런 다항식에 대한 극한을 구할 때는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그 값을 대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식이 되겠고 계산해주면 2가 되겠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다항식과 다항식의 곱일 때는 그 다항식에 x가 한없이 가까워지고 있는 숫자를 대입해주면 돼요. 그래서 1-3 곱하기 1 플러스 4가 돼서 마이너스 10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겠죠. 괄호 4번에서도 자, 이런 분수식에 대해서는 대입을 했을 때 값이 정상적으로 나온다면 그대로 적용을 하셔도 됩니다. 그런데 만약 x가 한없이 가까워지는 이 숫자를 분수식에 대입했는데 분모가 0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다른 풀이법이 있으니까 그건 다음 시간에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다음 페이지에서 배워보도록 할 거고요. 지금처럼
주어진 값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분모가 0이 되지 않고 어떤 상수의 값을 갖게 된다면 그때는 이러한 방식으로 극한값을 구해줘도 되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서는 여기 선생님이 괄호 2, 동그라미 2번에서 적어진 이 성질을 이용해서 극한값을 구해볼 건데요. 자, 우리 이것은 따로 분리해서 생각해도 되죠. 예, 물론 익숙한 사람은 이 과정 거치지 않고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x가 무한대라고 한다면 이건 무한대분의 1에 가까워지니 요 경우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이 녀석의 극한값은 0이고 이것도 무한히 커지고 있는 숫자에 2를 더해봤자 무한히 커지는 숫자일 테니 똑같은 이유로 0이 돼서 극한값은 0이 되겠습니다. 괄호 2번을 계산할 건데요. 자, 이 경우 우리가 리미트를 이 각각의 항에 적용시키게 되면 조금 식이 길어지지만 생략해서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경우를 좀 막기 위해서 귀찮더라도 식을 다 쓰도록 할게요. 처음만. 친구들도 이 계산하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아직 서툰 친구들은 귀찮지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신 다음에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스스로 터득해서 하시는 게 수학을 잘 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색깔을 좀 바꿔서 이거는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상관없이 항상 함수의 값이 1인 상수함수니까 이 녀석의 극한은 1이 되겠고요. 자, 이거는 음의 무한대로 숫자가 가고 있지만 거기서 1을 빼봤자 이 값은 음의 무한이 되겠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언급했던 성질에 의해서 이 극한값은 0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항 여기서 곱해진 걸 보시면 여기는 마찬가지 같은 이유로 1이 되겠고 여기도 같은 이유로 0이 돼서 정답은 1이 된다라는 걸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함수의 극한값을 매번 그래프로 구할 수 없으니 앞으로는 여기서 선생님이 언급한 이 성질과 이 성질을 활용해서 함수의 극한값을 주로 구할 겁니다. 자, 꼭 한번 더 다시 한번 개념을 정리하는 노트와 별개로 문제를 풀이하는 노트를 한 권 만드셔서 아직 이런 부분이 익숙치 않은 친구들은 꼭 정석적인 풀이로 꼼꼼하게 쓰면서 하는 연습을 하시고 계속 그런 식으로 풀이를 하다 보면 이거는 굳이 이렇게 정석적으로 하지 않고도 이런 간단한 계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네 라고 본인이 느낄 수 있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쉽게 계산하는 방법을 활용해 주시면 문제를 풀 때 실수도 줄이고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실력이 늘어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적인 간단한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는 두 가지 형태, 이 형태와 이 형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봤고요.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자, 아까 선생님이 이렇게 단순히 대입만 해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다고 했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금수의 극한값을 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이 지금부터 할 20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자, 20페이지 같이 한번 보면서 살펴볼게요.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이용하여 함수의 극한값을 구해보자. 만약 gx분의 fx라는 함수에서 fx의 x는 a에서의 극한값이 0이고 마찬가지로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의 극한값도 0이면 x가 a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gx분의 fx라는 극한값은 0분의 0이 되겠죠. 지금 앞에서 적혀있는 말대로라면. 하지만 우리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모가 0이 된다는 건 0으로 나눴다라는 건데 그런데 수학에서는 0으로 나눈다는 사실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0분의 0이라는 숫자는 존재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극한값을 구하려면 분모가 0이 되는 그 분모가 0이 돼서는 수가 존재할 수 없으니까 수를 존재하기 위해선 분모가 0이 되는 그 요소를 제거해야만 극한값을 구할 수 있어요. 그 방법은 바로 무엇이냐면 다음 줄에 적혀있는 것처럼 분자나 분모를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해서 식을 적절히 변형하면 즉 약분을 해서
분모가 극한값이 0이 되는 경우를 제거해서 푸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제 1번에 나와 있는 예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먼저 괄호 1번 보시겠습니다. 자, 괄호 1번 보시면 리미트 x가 1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1분의 x제곱 플러스 x-2예요. 그럼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것처럼 그냥 한번 대입을 해보면 1-1분의 1 더하기 1 빼기 2니까 0분의 0이라는 값이 나오는데 분모와 0인 수는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잘못된 극한값을 구하는 과정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하시면 오답이 되는 거고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모가 0이 되는 요소를 없애야 돼요. 분모가 왜 0이 될까요? 예, 분모에 x-1이라는 이 인수가 있기 때문에 x에다 1을 대입했을 때 0이 됐던 거예요. 그럼 얘를 제거하기 위해선 분자가 반드시 이 식을 갖고 있을 거다라는 확신을 갖고 분자를 인수분해합니다. 분자를 인수분해하면요, 요렇게 식이 되겠죠. 그런 다음 x-1을 신난다고 약분하는 거, 약분하는 게 맞긴 한데 왜 약분할 수 있나요? 예, 극한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x가 그 값이 아니면서 한없이 가까워지는 거예요. 즉 x가 1에 가까워지지만 x는 1이 아니므로 이 x-1이라는 식은 절대로 0이 될 리가 없어요. 그래서 약분할 수 있는 거죠. 약분한 다음 분모가 0이 되는 요소를 제거했으니까 이때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을 x가 가까워지고 있는 값인 1을 식에 대입해서 3이다 라고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극한값이 3이 된다라는 걸 찾았고요. 예. 키포인트는 뭐냐? 분자나 분모를 인수분해하거나 유리화해서 식을 적절히 변형해서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즉 극한값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제거하는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할 때 유형 중에는 이렇게 유리화해서 또는 인수분해해서 약분시키는 게 유형이고, 그 유형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전체적인 근본적인 해결책은 극한값을 구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요소를 찾아서 제거하는 게 핵심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아까 괄호 2번 문제도 풀이를 해보면요. 이번 색깔을 좀 바꿀게요. 자, 리미트 x가 2로 한없이 가까워질 때 x-2분의 루트 x 플러스 2-2. 역시 한번 그냥 대입을 해봅시다. 그러면 2-2분의 루트 2 플러스 2 빼기 2니까 역시 0분의 0이 되네요. 분모가 0인 수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가 극한값을 잘못 구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극한값이 존재할 수 없는 이유는 분모가 몇이기 때문이죠? 그렇죠, 0이기 때문이죠. 그럼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그 요소를 찾아서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렇게 루트, 즉 무리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이 무리식을 유리화함으로써 제거할 수 있어요. 유리화하기 위해서 켤레 복소식인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를 분모와 분자에 똑같이 곱해주고 전개를 했더니 예, x-2 곱하기 루트 x 플러스 2 플러스 2분의 x-2로 식이 정리가 됐고, 극한의 정의에 의해서 x는 절대 2가 되지 않고 가까워지는 것이므로 예, 0이 되지 않으니까 이 식은 제거할 수 있죠. 그래서 남아있는 식에 2를 대입했더니 4분의 1이라는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 3번은 선생님이 풀이하지 않고 예제 1번과 똑같은 방식으로 풀이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각자 문제 풀이하는 노트나 교과서에다가 풀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적어도 수학을 성실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실력을 키우고 싶은 친구는 노트, 문제 풀이용 노트를 한 권 따로 구입해서 거기에다가 체계적으로 풀어보시는 걸 권장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 3번은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문제 4번, 선생님과 같이 한번 생각해 볼게요. 다음 학생의 말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고
그 이유를 뭐 설명하시오라고 나와 있는데. 자, x는 1에서 두 함수 fx와 gx의 극한값이 모두 0이면 x는 1에서 함수 gx분의 fx의 극한값은 항상 존재한다라고 이 여학생이 얘기하고 있는데, 자, 사실 결과만 바로 얘기하면 정답은 거짓이 되겠어요. 자, 거짓이고요. 내가 거짓이라는 것을 보이고 싶으면 뭐를 보이면 됩니까? 예, 발레를 보이면 됩니다. 발레를 보여서 거짓임을 밝힐게요. 그러면 어떠한 발리를 찾아야 되냐면, 조건에 해당하는 x는 1에서 극한값은 모두 0이면서 gx분의 fx의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 발리를 찾으면 되겠죠. 어떠한 발리가 있냐면, fx는 x-1이란 함수라고 하고 gx는 x-1의 제곱이라는 함수라고 내가 가정을 한다면, 이두 함수는 모두 1에서의 극한값이 0이 되니까 조건은 만족했어요. 하지만 결론을 살펴보시면 gx가 x-1의 제곱이죠. fx는 x-1이니까 x가 절대 1이 아니므로 극한의 정의에서 약분돼서 얘는 x-1분의 1이 돼요. 자, 하지만 이 x-1분의 1의 극한값을 계산해 보시면 우리 그래프를 통해서 봤을 때 얘는 수렴하지 않으므로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 x에다 1을 넣었더니 분모가 뭐가 되나요? 0이 되고 있죠. 분모가 0이 되는 수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극한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조건은 만족하지만 결론은 만족하지 않는 발례를 보였으므로 이 여학생이 말한 얘기는, 가정은 거짓이 되겠습니다. 이런 발례 친구들 기억하시고 다른 유형으로 묻는다면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자신이 새로운 발리를 만드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그래프를 이용하지 않고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하기 위한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배웠고요. 그리고 그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값을 계산해보는 문제 1번과 2번을 같이 했죠. 예. 이 문제와 1번과 2번을 풀때 우리가 어떤 것들을 사용했냐면, 주어진 식의 값에 한없이 가까워진 x의 값을 대입하는 것과 극한값이 같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x가 무한히 커지고 있을 때, 만약 식이 무한대분의 수꼴이 되거나 음의 무한대분의 수꼴이 된다면 그 극한값은 0이 된다라는 성질을 이용해서 함수의 극한값을 구하는 것을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주의할 점은 무조건 식에 대입한 것과 극한값이 같다라는 것은 적용되는 순간이 물론 많지만 그렇지 않은 순간들이 있다고 했죠. 그렇지 않은 순간, 그렇지 않은 유형에서 함수의 극한값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 우리 20쪽에서 분모가 0이 되거나 하는 요소가 있을 때는 극한값을 계산할 수 없으므로 이 분모가 0이 되게 하는 요소를 인수분해에서 약분하거나 유리화해서 약분하는 방법으로 제거해서 극한값을 구할 수 있다라는 유형까지 배워봤어요. 자, 다음 시간엔 이어서 21쪽에 있는 유형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